빛이 있으나 빛이 있으라. 처음 하신 분도 어색해서. 자,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이제 2장 넘어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2장 1절부터 11절 이렇게 됩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설교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했던 설교를 또 하면 마음이 어려워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이걸 또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했으니 또 해야 되니까 또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강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면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자, 그 시험 제목이 문제가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리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대하여 종교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 이 부분을 서술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 자료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쓰기 시작해요. 근데 유독 한 청년만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시험기간, 시험시간이 다 끝났어요. 교수님이 옆에 가서 얘기해요. 야, 하나도 안 쓰면 안 되니까 몇 마디 더 써라. 그래서 그 친구가 그제서야 몇 마디를 착 썼어요. 그 제출했어요. 그 제출한 거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그 포도주 사건을 가지고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최고의 신인 바이러. 그분이 한마디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여기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내 인생 가깝합니까? 그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가깝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깝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이 아닌데 뭐. 가깝하면 주님이 가깝한 거죠. 아멘?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1장 얘기할 때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별명이 있는데 독수리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래. 하늘로 올라가면 태양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눈이 멀지 않습니까? 태양을 못 봐요. 독수리는 눈이 너무 좋아서요. 눈이 멀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서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공생애를 쭉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태초부터 끌고 올라가요. 쭉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드러내게 돼요. 그러므로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독수리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고요. 그만큼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적.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표현법을 써요. 뭐라고 쓰냐면 표적이라고 해요. 아까 본문 읽어보셨잖아요.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맨 마지막에. 첫 표적을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만 표적이라고 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누구신지에 대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적들이. 즉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사인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 기적만 강조한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잘못된 교회는 그 기적의 포커스를 맞출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표적은 예수님의 누군가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보면 2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 혼인 잔치가 나와요. 그리고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리고 9장을 보면 실로암 못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실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항상 지명이 나와요. 지명이 나오고 거기에 시간이 나와요. 자, 가나 혼인 잔치 그냥 예수님께서 물이 된 물로 포도주를 낸 사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요한은 꼭 가나 혼인 잔치라고 얘기해요. 왜냐? 시간과 장소를 계속 얘기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써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장소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은 철저하게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표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표적 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며 이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표적 자료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알게 될 것은 아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의 중심을 살다 보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고 내 신앙생활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예요. 그러다 보면 종종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지 놀라운 일들만 찾아 헤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첫 사역입니다. 첫 표적이고 첫 이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투표를 뽑았어요. 또 미국에서 또 오바마 대통령이 뽑혔어요. 대통령이 처음 뽑히면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대통령께서 어디를 가시나요? 처음에 공식적인 행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대통령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구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론 보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예수님의 관심이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았다가 씩 웃었어요.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어디로 가셨느냐? 혼인잔치에 갔어요. 쉽게 말하자면 밥 먹으러 가셨어요. 밥 먹으러.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셨어요. 잔치집에 가셨어요. 정말로 신나게 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너무 놀랍게도 잔치집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사역을 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잔치집이다. 예수님이 거한 곳에는 풍성함이 있다.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시면 거기가 잔치집이다. 주님이 거기 계시면 놀라운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없는 사람 돈이 많아요?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피셔야죠. 이 잔치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행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했겠는데 이 잔치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노골적으로 뭐라고 쓰였냐면 혼례가 있다. 혼인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결혼식장에 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뭐 결혼식장 몇 시간이면 끝나지만 뭐 30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며칠이요. 며칠. 며칠 동안. 이때 가장 큰 축복된 날이 이날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지를 여기로 정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기 전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타락을 했죠. 타락하기 전에 만든 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끝난 뒤에 아무것도 만든 게 없어요. 건물도 만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를 위시한 열두 제자를 통하여 하신 게 뭐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만든 건 두 가지인데 가정이요 교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홀례장치에 가신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만든 이 제도 내가 만든 이 공동체 소중히 여기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복음은요 실질적인 거예요. 철학은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철학자가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주장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뭐냐? 현실적인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구체화되는 복음을 어디로 구체화시켜야 되느냐? 가정에서 시작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입었으면 내가 당장 가정에서부터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게 복음이에요. 이단이 왜 나쁩니까? 이단은요.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단은 은혜를 받고 가정을 떠나요. 가정을 박살내요.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귀한 공동체가 가정인데 왜 깨요, 그걸?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으면 가정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깨져요? 왜 교회가 서로 싸워요? 이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우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시편 128편을 보면 성경에 보면 포도와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시편 128편 3절입니다. 시편 128편 3절 한번 보세요. 이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노래를 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 가정의 행복에 대한 노래를 해요. 시편 128편 3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이 있는 내 아내를 그저 한 번도 받으며 제 식탁에 올라가는 자식은 거의 감당하고 다니려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노래하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를 표현하는데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있는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 교회마다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도가 떨어지고 포도즙이 떨어지고 이 은혜가 떨어질 때 가정은 깨지고 교회는 깨지고 어려움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 오늘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가나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온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양고기예요. 양고기. 양고기 누린내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잘 못 맛본 먹지만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 뭐냐면 양고기와 포도주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누린내가 없어요. 만약에 포도주가 떨었다? 고기를 못 먹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이 포도주와 양고기는 주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기분 좋게 먹으려는 이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사실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잔치가 망할 위기가 처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선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길이 막힐 때도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일 때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일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 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찾아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예요. 이 본문 말씀에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사야 24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24장 11절.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기쁨을 표현할 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2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맨 마지막에 기쁨이 소멸되었다. 기쁨을 표현할 때 포도주라고 얘기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포도주가 흘러 넘쳐서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디서 은혜를 받을 것이며 어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배경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압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종들을 불러다가 명령을 하죠. 예수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마리아가 지금 결혼식장에 갔는데 아마 이 가나 혼례 잔치는 마리아의 친척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명령하는 걸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장소는 분명히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나와있지 않아요. 친척이다 아니다 이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또 하나 주장하는 신학적인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1장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나엘. 기억하시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1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제가 설명해줘도 되는데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정확하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바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스베드라 대학과 다른 지자들이 함께 있는데, 자, 나다나엘을 표현하는데 어디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갈릴리 가나 사람. 지금 여기 훌레레안치가 어디예요? 가나.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있느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1장 마지막에. 그랬더니 가나 사람들이 그래도 궁금했던 예수님이기에, 야, 우리가 잔치가 있으니까, 홀레잔치가 있으니까 너의 스승님 예수님을 한번 보자.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부탁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이러이러한 부탁이 있습니다, 한번 가시죠 하고 왔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긴 해요. 그러나 이것인지 저것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신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 현장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본문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졌으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예수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도요, 가만 보면 정말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남자들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화만 내지만 여성들은 그 안에는 안주님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이 어머니는 큰일을 하셔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첫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사역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굉장히 사소한 문제예요. 굉장히. 그래도 어머니라면, 야,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 정도 사역은 줘야지.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게 사소한 문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로서 가능한 문제입니까? 제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이건 좀 스킵하고 큰일만 줘. 첫 사역이니까 첫 단추를 잘 빼야 되니까 시켰으면 좋겠는데 작은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알다시피 단호히 거절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한 뜻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뭐 종말론적인 이야기라든지 구원에 대한 일, 인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문제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문제는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아니라 나의 사소한 문제, 하나님 내가 누구와 약속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이런 문제,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문제만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완전히 예수님이 거절을 하셔요. 4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거절을 했어요. 어머니로서 자존심이 상하죠. 여기서 여자여 이 말은 반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왕후를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칭하는 거예요. 여자여 이 말은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고요. 내 때가 아직 아니 되었습니다 라고 단호히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어쨌든 지금은 거절을 했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결국 들어주셨어요. 자,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다. 분명히 내 때가 아니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포도주로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 안 합니다 했는데 왜 하셨냐는 거예요. 이 안에 뭔가가 있다. 이야,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자, 마리아는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고 연회장에게 찾아가서 연회장한테 부탁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실망하지도 않아요. 연회장은요 어떤 일이냐면 돈 받는 게 아니라 명예직이에요. 명예직이고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다 보면 과음할 수 있어요. 과음하면 잔치가 망쳐요. 그냥 과음하지 못하도록 잘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연회장에게 보고 떨리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어떤 일을 하냐면 마리아는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부연 설명도 없어요. 끝.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내 때가 아니되었습니다. 분명히 거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때가 되었습니다.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아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주님의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순간에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것도 만들어주지 않는 것도 내 소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소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의뢰했고 의탁했고 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을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고 해결하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고 책임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걸 의뢰라고 해요. 의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루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믿음도 많이 있지만 너희는 가능하면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마리아의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 길이 조금 열리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죠. 문틈이 조금 벌어지면 가능한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문틈이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도 그냥 믿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의뢰하고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더 기도해라면 더 기도하면 되는 거고 됐다 내가 해결하라 그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6절과 7절이에요.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이미 천년을 주셨다가 그 생명도와 방아리의 여섯이로 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시되 방아리의 여섯이로 하신지에 악이 빠져지는지 예수님께서 어머니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톤 드는 동원한 항아리 여섯이 놓여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결 예식이라는 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의 집에 갈 때는 항상 손발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 앞에 있어요. 여섯 개의 돌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광야 사람들은 샌들을 신다 보니까 모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발을 닦고 손을 닦는 물에 먹는 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정결 예식을 하고 손님 집에 들어가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야 여기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채워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주방에 밥 쥐는 솥 없었겠어요? 항아리가 반찬 담아두는 항아리 없었겠어요? 집안 사람들 세수하는 깨끗한 항아리 없었겠어요? 근데 왜 하필 이 더러운 항아리에다 물을 담으라고 했을까? 전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묵상하다가 두 가지 정도만 깨달았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물 자체가 포도주를 변해요. 나중에 거기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 자체가 포도주를 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에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답답해하는 모든 환경을 바꿀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런 창조주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 정결 그 항아리는 이게 바깥에 보면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별의별 찌꺼기를 다 가나졌을 거예요. 나뭇가지도 있을 것이고 모래도 앉아있을 것이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 이것만 떠서 손만 닦으면 뭘 합니까? 여러분? 깨끗해지는 겁니까? 이 율법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찌꺼기까지 그 안에 모든 것, 이 손만 닦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이런 의미를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기적이 벌어지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포도주가 언제 변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변해볼 생각을 혼자 다 해봤어요. 만약에 그 하인들이 물을 떠서 그 우물가 같은 데를 찾아가서 물을 받을 때 왔더니 변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물을 집어넣는 순간 모글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변했는가? 변해볼 생각 혼자 다 해봤어요. 아니면 물을 떠다가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순간 변했는가? 그건 다 아닌 것 같아요. 언제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진 건 아무리 물을 가득 채워도 변하지 않았다가
물을 떴을 때도 변하지 않았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에 그때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순종은 기적을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순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순종하라. 그래서 아마 중간에 바뀌지 않고 연회장에게 이거 곤란한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고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 순간에 그냥 확 변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순종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순종 99.999%가 아니에요. 100%예요. 100%. 내가 마지막까지 순종하다가 포기하면 아니고 순종 아닌 거예요.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성경을 좀 마칠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절 시작.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이어서 읽다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 그 마지막 50절인가요? 51절인가요?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짜 세력이 좀 달라요.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날이 1일이에요. 1. 그리고 월요일 2일이고 화요일이 3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 후 3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제가 열린다 성경이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3일째 될 때 창조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무시 바다에 담겨 있다가 그때 땅이 드러나요. 땅이 그때부터 드러났고 그때부터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말하다시피 거기는 이제 새와 동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축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너무도 축복된 날이라는 큰 의미가 합축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흘째 되던 날 이 가나 혼인 잔치에 하나님께 끝까지 믿으며 순종했던 사람들의 인생은 이와 같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믿으며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